그날 밤 부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혜진 씨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온종일 뛰어다녔는데도 매출 정리부터 주문 현황 확인까지 남은 일이 한가득이다.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혜진 씨. 가슴 부근을 자꾸 손으로 주무른다. 다신방 오신방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그 판막이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그 판막이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호흡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약간 통증도 조금 있고 심한 정도는 아닌데 예. 가끔 이제 무리하거나 하면은 이미 알고 있던 질환이었지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치료를 미뤄왔다. 1차 수술은 잘 마쳤지만 2차 수술이 아직 남아있다. 명자 씨가 중년의 혜진 씨를 애지중지 살피는 이유다. 바쁜 일 있나? 얘는 날마다 내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추운데 여기가 눈이 이렇게 까프니까 여기가 미끄러워서 차들이 이렇게 막히고 요 밑에가 너무 험하단 말이에요, 길이. 비나 눈 올 때 아니면은 그래도 알아서 오니까 이렇게 걱정 안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길이 안 좋으니까 운전하고 오니까 걱정되죠. 그래서 데리러 가야 될래도 지금 이래서 갈 수도 없고. 산골짜기를 구비돌아 집으로 이어진 도로엔 안전 난간이 없다. 이런 날은 집에 오지 않는 게 상책.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 전화도 왜 전화도 안 받지? 들어와서 추운데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연락이 되지 않으니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밖에 그렇게 추운데 그냥 밖에서 기다린다고 뭐 금방 와? 아니 가보고 싶어서. 아휴. 뭐 걸어갈 거요? 이제 좀 있으면 저 가게가 있는지 축사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지. 불길함은 노려볼수록 점점 짙어진다. 화제를 돌려야 한다. 딸내미가 일이 많으니까 당신이 고생이 더 많네. 근데 자꾸 더 크게 벌리려니까 그게 걱정이지. 내도 지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하지 말아 한다고 안 하겠는가? 쟤는 충분히 일 벌리고 남아 우리 이제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본 것이고 그렇지.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서 하고 말아. 그러니까 그냥 기분 상하게 자꾸 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도로에 쌓이는 눈처럼 명자 씨의 가슴에도 근심이 쌓인다.